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송년주일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까?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어땠다고 말하나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라고도 말하고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랍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 버렸다 합니다. 인생의 값진 순간들을 또 아픔의 순간들을 우리는 잡아두지 못합니다. 멋진 장면 또 멋진 사람과의 만남, 멋진 곳은 사진이나 영상에 담아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나간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순간이 온다고 해도 분명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그 말을 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 음식점에 가서도 옛날 맛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아닙니다.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데자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자연과 우리 인생도 함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연에 대해서 말할 때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의 가을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만개했을 때 우리가 아쉽다, 슬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고 또 수확의 계절이고 또 열매 맺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을을 인생에 비유하는 순간 인생의 가을은 꽃이 지는 것이고 소멸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다가올 것은 인생의 겨울, 즉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자연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모든 에너지는 일회적이다고 확인시켜줍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이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될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태양의 마지막 빛이 꺼지게 될지 모른다. 긴 빙하의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의 인생에 숨이 다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자연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은 이 흘러가는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만이 이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이 화살과 같이 그리고 격려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너무나 가벼운 우리의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를 뒷받침하는 자연과학자들이나 이 시편의 기자만이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나간 날들을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 제목이라고 말할 때 제가 그 뉘앙스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과거의 일이 이제 지나가 버렸다는 안도 같은 것이 훨씬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지나갔어요. 다행스럽게 지나갔다. 그 말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유행가에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약간 그런 의미이죠. 뼈 아프지만 눈물이 있었지만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거 지나간 거야. CCM에서도 나오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속절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일 때가 많은 거죠.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에도 그런 의미가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일의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고 또 아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보면 대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일 일어날 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 시간에 대한 그 느낌이 그래서 저는 교우들의 나눔 속에서 그런 기미를 보는 것이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양육반에서 제안을 했어요.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당분간 나누지 말자. 그 얘기는 믿음을 버리자. 감사로 기도로 모든 걸 보는 것을 그만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쉬워하는 거기에서 좀 떠나서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말씀의 은혜만을 나누자. 제가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좋은 건데 왜 우리는 거기에서 아쉬움과 두려움만을 겪게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죄는 우리 안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바꾸고 왜곡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때는 죄가 자아를 사로잡아서 인질로 잡아서 우리 안에 오는 것들을 다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슬픔은요. 그런데 죄가 슬픔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비통하고 쓰고 악한 것으로 만드는 거죠. 기쁨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기쁨에 양념을 치면 물방울을 하나 떨어뜨리면 그 기쁨이 남이 잘못되는 것에 대한 쾌감이 되고 그리고 악한 즐거움이 정욕적인 즐거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죄가 시간에 들어와서 이 시간을 사로잡으면 그 시간을 아쉬움과 후회와 저주와 또 두려움과 근심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할 때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그래서 세월에 먹히지 말자. 히랍 신화에 보면 이 시간의 신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는 그 어머니 가이아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명을 어겼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쉬는 영혼이 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가이아가 이 크로노스에게 네가 낳는 자식들이 너를 몰아내고 너를 죽이고 네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자기의 자식들을 낳으면 잡아먹습니다. 자식들을 낳는 족족 잡아먹어요. 이 시간의 신은 그래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존재인 것이죠. 사실은 크로노스의 저주가 아니라 이 죄와 시간의 결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앞에 가면 다 사람들이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 이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죠. 예.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떡국과 함께 나이를 꿀꺽 먹어버리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나이를 처음 한다고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취한다고, 즉 뺏어온다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먹는다고 말합니다. 나이를 밥처럼 먹습니다. 한국 사람은 뭐 다 먹죠, 되게. 그래서 욕도 먹고요. 그리고 돈도 떼어먹고 또 엄마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도 먹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드는 것도 경비가 먹힌다고 그러고, 축구에서도 다른 언어에서는 지면은 lost, fallen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만 골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먹죠. 물론 언어적인 습관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크로노스에게 이 과거와 미래의 그 죄의 두려움 속에서 세월에 먹히지 말아야 됨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끝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의미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영국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데 사거리에서 헤어지면서 손 흔들면서 C.S. 루이스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뭐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유행가 얘기를 한 건 아닐 거고요. 안녕, 우리는 영원히 작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헤어진다는 그건 시간 안에 먹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그 그리스도인은 인사말을 편지 끝에 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In Christus verbunden 이런 말 쓰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나뉘지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은 보통 아마도 제일 오래 있었던 시간이 6개월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단짝으로 있었던 시간은 그보다도 훨씬 더 작은 시간이지만 평생 동안 친구처럼 여깁니다. 한 20년 지나서 이렇게 만나도 왜 연락 안 했어? 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날 사람처럼. 예,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유명한 금언이나 경구는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시간에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다 묻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죽더라도 떠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온기만 남아 있으면 자식의 손을 잡으면 그게 그렇게 슬프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많은 임종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자식들 보면서 땅에 꺼지듯이 슬퍼하는 부모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점에서 영원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헛되지만 우리는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이슬과 같고 그리고 밤의 한순간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 잡아먹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엠브리오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도 전에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기도 전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문 앞을 나가면서 그때부터 두려워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은 예배를 너무 사랑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어떻게 살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그 따뜻함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그리고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그 찬양의 감격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90편을 지은 사람은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 80년을 살았는데 실패의 연속이었죠.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죠. 세월에 먹히다 보면 어제가 만족스러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아쉬움과 실패 연속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 인생 80의 황혼에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사는데 얼마를 더 사느냐? 40년 더 삽니다. 80년 살았는데 40년 더 살았으면 엄청 많이 살았네요. 물어볼까요 한번? 예? 엄청 많이 살았느냐고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고 못다한 일이 아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제 아버님이 90이 넘으시니까 병원에 검사받으러 가시겠다는 얘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든 자녀들이든 약간 놀라는 눈빛이에요. 90대 건강검진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90대도 느낌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모세가 40년을 더 지냈지만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40년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전부 다 현재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현재형이신, 이터널 나우이신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 20년을, 한마음교회 20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너무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너무 충분한 시간이었다고요. 네. 뭐 교회를 한 층을 더 못 올려서 아쉽다고요? 아니면 더 진작 뭐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동행은 영원한 것입니다. 가족이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애가 결혼을 안 해서나 아이를 아직 못 낳아서나 아니면은 직장을 잡지 못해서나 아니면 인생에 핸디캡이 있어서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있다는 것은 영원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산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가 당신은 누구시냐고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는 자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스스로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은 그래서 세월에 먹혀서 2021년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아쉬움, 뭐 올드랭 사인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아쉬운 게 많아서 아쉬운 걸 순서대로 꼽아볼까요?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벅찬 희망이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12월 31일을 지내고 1월 1일을 맞았지만 새날이던가요? 한 개도 새날이 아니죠. 예. 31일 지나니까 좀 피곤하고 예. 1월 1일 가니까 나이 한 살 더 먹었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새해 복 많이가 누구예요? 예. 병만이네 형. 쓰지만 하나도 새롭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새로운 한 해 어떤 전망이 올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그러나 허니문과 같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그런 거예요. 저도 올해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무슨 코로나니 팬데믹, 저의 인생에 사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예배가 좀 줄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전혀 없었다고 해도 저의 인생은 복음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고 말씀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종교인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생활전선에서 날마다 인형을 만들고 날마다 국수를 빚고 날마다 벽돌을 쌓아 올린다고 했어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를 내 존재를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슨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시와 뭐 그렇게 고상하게 말했던 시인도 있지만 우리는 벽돌 하나의 하나님, 벽돌 하나의 예수님, 그리고 오늘 하루에 내가 핸들을 잡고 픽업을 가고 그리고 내 직장에서 작은 일을 수행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현재형인 것처럼 내 인생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현재형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읍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안주자들 비추고 예, 또 시상이 저 앞에 이렇게 있던데 또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감사 제목이고 올 일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예, 하나님 편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드려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건 계획 없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어제 일에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감사의 언어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후회하는 표현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표현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아쉬움의 표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이든 아이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은혜의 표현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져서 후회와 두려움으로 시간 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두근거림과 떨림으로 새 시간을 맞이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은혜의 생활을 하다가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요. 은혜의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사모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달리면 더 시간이 빨리 흘러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빨리 늙으신다고요. 그래서 은혜에서 떠난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제가 그 말을 하면 섭섭하니까 꽉 참고 안 해요. 근데 10년은 늙었어. 주여. 그런데 은혜 생활하면요, 분명히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병도 있고 수술도 했는데 젊어. 여러분 한국전통교회 가보세요. 가보면 기독군 권사님들 늘 예배 가운데 쓰임받고 그런 교회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80이 넘어가고 그런데 꼭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영원히 사실 거로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지 마라. 예. 늘. 왜냐하면 다른 게 없으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늘 the eternal now로 살아가는. 그래서 늙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는 온갖 새로 나온 신제품 구리무와 무슨 트리트먼트 온갖 걸 다 한다고 젊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젊어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는 묻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묻어가면 안 돼요. 크로노스가 그런 사람만 딱 빼가지고 잡아먹어요. 묻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날을 맞이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사가 빠졌나요? 비통하고 무너져야 될 때 왜 그 사람들은 기뻐하느냐고요. 천국 환송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다가 다시 만남과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는 눈치 보느라, 죽음의 눈치 보고 죄의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느라 내가 누구하고 동행하는지도 비밀로 숨기고 어떨 때는 슬픈 척하고 어떨 때는 기쁜 척하고 두려우면서도 참는 척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영원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인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날은 아침마다 새로운 시간, 늙지 않는 시간, 영원한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365일을 한 걸음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새날로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 기쁨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구주께서 내 하루를 채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연수가 죄에게 묶인 세월은 하나님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신석기 지나가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게 잡아먹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헤어진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에게 늘 새 날을 주옵소서. 기쁨의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이 생기기